전국 최초 상생 일자리 모델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양산 2년 만에 누적 생산 10만 대를 돌파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2021년 9월 15일 첫차 양산을 시작한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약 2년여 만에 총 10만 대를 생산했으며 이를 축하하기 위해 창사 4주년 및 캐스퍼 10만 대 생산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누적 생산 10만 대 돌파 등 빠른 회사 안정과 미래 비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자동차 위탁 생산 전문 기업으로서 역량을 갖추고 광주시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시민들의 관심 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광주는 새로운 시대, 미래차의 성장의 중심이 될 거다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길에 GGM이 지금처럼 성공해서 함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올해 안에 전기차 생산 설비를 갖추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전기차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생산 차종의 다양화, 수출과 내수 병행을 통한 시장 다변화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폭력 피해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2023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국제회의가 오는 13일 광주 도시공사에서 개최됩니다. 광주 트라우마센터가 주관하는 올해 회의는 국가폭력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주제로 열리며 미얀마, 페루 등 국제사회에서의 국가폭력과 대응 방안, 치유 재활 방향성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2013년부터 전 세계의 국가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데요. 시민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회의는 전화 사전 접수를 통해 선착순 100명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광주 트라우마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편 광주시는 2012년 국내 최초로 개소한 광주 트라우마센터를 통해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에게 전문적인 트라우마 치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호남권 최대 식품 박람회인 광주식품대전을 오는 15일까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합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광주식품대전에는 300개사가 참여해 450개 부스에서 지역의 농특산물과 가공식품, 유기농 및 건강식품, 식품산업기기 등 다양한 식품군을 선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김치, 전통주 등 광주의 대표 음식을 비롯해 제주도와 전라남도의 특색 있는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핸드메이드 제품부터 디저트까지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전통 음식 만들기, 베이킹 클래스 등 다양한 시민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식품 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회와 국내 유통 MD 구매 상담회 등도 운영합니다. 2023년 광주식품대전은 기업과 기업, 기업과 소비자가 만나 교류하면서 식품산업을 발전시키고 K-푸드를 국내외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에서 오는 15일까지 2023 광주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광주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은 광주시가 2012년부터 개최해온 빛의 축제로 올해 행사는 광주 미디어아트 플랫폼 광장과 광주교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축제는 빛도 꿈을 꾸는가를 주제로 펼쳐지며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10개국 20명의 작가가 함께한 넥스트 미디어아트의 눈, 4일 4색 콘서트, 미디어아트 체험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맵에서 열리는 광주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기획전시에서는 융복합 미디어 매체 증강현실, 메타버스 등의 기술을 활용한 작품과 국제적인 미디어아트 작가들의 대표작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미디어아트라는 낯선 예술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편 축제 기간 동안 광주공원 포차거리는 미디어아트와 음악이 어우러진 감성충전 1번지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내리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헬로 광주 김민혜입니다.